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마지막 종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데라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데라는 이 이삭의 할아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홀, 하란. 셋을 낳는데 바로 동생의 동생, 세 번째 동생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먼저 이 롯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동생이. 그래서 늘 아브라함이 그를 추근히 여기고 롯을 함께 거닐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큰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가니까 롯도 크게 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들에서 목장들이 이 종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위로 올라가면 난 밑으로 내려가리라 하니까, 먼저 네가 선택할 땅을 가라 하니까 롯이 바로 이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소돔 땅을 택했는데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을 행하고 범죄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을 창세기 13장 13절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땅, 큰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소돔 땅이 하나님 믿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그럼 소돔 땅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돔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소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좋으느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맨하탄과 같은 곳이죠. 아주 번영과 발전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상 낙을 즐기는 곳,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세 사람이 내려왔는데 하나님 한 분 내려오셨고 두 분은 천사였어요.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 장막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합니다. 너는 명년 이맘때가 되면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게 있는 자는 언약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식은 네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지금 99세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를 통하여서 반드시 언약의 자손, 그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소돔 땅 멸하지 않게. 그러네, 50명만 있어도.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앞에 있고 하나님은 서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45명만 있어도요. 그래, 내 45.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몇 번 해요? 5번, 6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10사람만 있어도, 그래, 내가 10사람만 있어도 소돔 땅에 멸하지 않고 내가 화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소돔 땅에 들어갔더니 소돔성 앞에, 지금 성문 앞에 롯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천사가
롯 앞으로 지나가니까 롯도 아브라함처럼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그를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잡수세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니까 들어왔는데 소돔성에 사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지 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저들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하고 롯이 간청을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가 끄집어내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 뭐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이 혼란하도록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소돔 성에 대하여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이 곧 망한다. 망하니까 너와 네 아내와 네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라. 소돔을 떠나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롯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모압 암몬 결국은 큰 딸의 자손이 모압 자손이 되었고 작은 딸은 암몬 자손이 되었어요. 이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모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그 초기에 그 모습을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롯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거나 그의 모든 삶에 안전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데라의 셋째 아들입니다. 바로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추구니 여기서 끝까지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 조카죠.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도 보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홉 개의 나라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이미 벌써 이 소돔을 비롯하여 동맹국 다섯 국 저쪽에 있는 또 네 나라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소돔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군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가가지고 아홉 개의 나라의 왕을 완전히 제압하고 돌아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좋지 않았죠. 네가 그렇게 나를 거역하고 네가 버리장머리 없이 그래도 내가 너를 돌봤으니까 내가 먼저 택한다면 네가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끝까지 그를 뒤를 돌봐줬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왔어요. 소돔 땅이 이제 곧 망하는데 거기에는 또 내 생질 조카가 있는데 하니까 그가 참 괘씸하지만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언약의 사람이죠. 믿음이 넓어요. 그거 자기에게 참 이 은혜를 갚지 못한 그가 망하고 엎어진들 아브라함이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욥기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네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네가 다시 흥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끝까지 소돔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5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에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해주겠다면 보통 사람은 그래 여기까지 기도하면 내가 된 거야 라고 그냥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떠나자 예, 롯이 이미 벌써 예,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 말 안 듣죠. 사위 말 안 듣죠. 가정에서 이미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테니까 빨리 떠나자 그랬으면 아버지 말이 권위가 있었으면 예, 천사가 일러준 대로 떠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무작정 소활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롯이 신앙의 어떤 그 가장에 힘이 있었으면 이 말을 들었을 텐데 전부 다 안 들은 거예요. 전부 다. 듣긴 뭘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롯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가정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아내 잃어버렸죠. 그 많은 재물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잖아요. 예. 그래서 예, 베드로는 말하기를 롯을 마지막 때에 너희가 롯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롯을 생각하라. 전부 다 자기의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자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창대케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모든 축복의 근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롯은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전도서 8장 12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령이 안 오니 솔로몬이 그랬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쥐고 많은 자기의 신하들과 장관들과 장수들을 보니까 그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무슨 표시요?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야 보니까 뭐 자기 밑에 있는 장수들 힘 있고 똑똑한 장수들도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솔로몬이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자손들도 건강하고 그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전도서 8장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40년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뭐라 그래?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뭐예요? 재앙을 다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세상의 환난, 세상의 모든 이 광풍 이걸 다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삶입니까? 우리가 사는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이슬람이 많고 천주교인들이 많고 동성연애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멸망할 자가 많으면 우리에게도 뭐예요?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우리가 이 땅을 예, 복음화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재앙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저희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2시에 나와서 다운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오늘은 이렇게 좀 옷도 잘 입고 좀 이렇게 신사들, 젠틀맨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프리스요.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복음 전하는 곳. 그게 달라요. 보면 이 젠틀맨들 벌써 이 차림새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보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시편 21편 6절에 보니까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영영토록 우리를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의 통로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른 나라 또 믿음으로 통치한 사람이죠. 그가 마지막 이렇게 세상 떠나면서 자기 솔로몬과 자기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여호와의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악인은 아무리 우리가 도와줘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리 악인은 우리가 도와줘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악인을 아무리 도와줘도 그 악인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탈북하신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북한에서 거의 뭐 30년 이상 사셨어요. 자기 남편이 의사야. 의사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북한 땅을 떠나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탈북을 온 가족이 결심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전날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무리 깨워도 이 남편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자기 아들과 함께 탈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세월 그분이 90년도 이 중반에 왔으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분은 새로 또 장가를 갔대요. 의사 그분은. 아무리 북한에서 의사여 의사 병원장이라고 할지라도 거긴 뭐예요? 잠시 잠깐 살다가 그것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이제 이 양반이 보니까 거의 50대 초반인데 이제 뭐 앞으로 20, 30년 살면 이 세상은 끝이잖아요. 그 남편도 아무리 의사여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려도 그 양반도 이 30년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소유했다는 것은 저는 밤에 잠잘 때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내일 못 일어나도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면요 밤에 얼마나 잠이 꿀잠을 자는 줄 몰라요. 누가 뭐 업고 가도 몰라요. 저는 잘 때 로선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상속을 준 거,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돈가방을 쌓아 짊어지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왜? 미리 상속해 달라 그랬으니까. 수천억을 가지고 이 돈가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갔는데 그는 한순간에 다 돈도 떨어지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돼지라도 먹는 지엽 열매라도 그거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까? 롯은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가정도 다 깨졌고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 됐고요. 그 많은 양떼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돔 땅에 있었던 친구들도 다 죽고 자기하고 두 딸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마지막이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점점점 창대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표 들고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 앞에 이렇게 쫙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이 공항까지 오셨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 제가 그 교회 없으면 그 교회 문을 닫아요. 제가 알아요. 그 교회 개척한 지 우리 목사님하고 3년 되던 해에 제가 미국을 왔어요. 우리 목사님도 알아요. 당신 가면 우리 교회 문 닫아. 문 닫아. 그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정말 제가 떠난 후에 2년 후에 그 교회 문 닫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함께 같이 목사님 사례비가 없으면 제가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노가다판에서 일하고 제가 노가다판을 그래서 일을 했어요. 목사님 사례비 드리려고. 제가 용돈이 없어서 용돈이야 뭐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노가다판을 제가 석 달을 다녔습니다. 야 목사님 사례비 드리려고. 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재정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 당시에 12만 원 드렸어요. 86년도에. 12만 원 드렸는데 그 12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재정이. 그럼 어떻게 또 노가다판에 가야 돼. 그럼 막노동하면 하루에 12,000 원 줬어요. 그때 12,000 원. 그냥 어디든지 환영해요. 제가 하겠다 그러면. 보니까 뭐 벽들도 잘 짊어지겠고 기술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 세멘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 옥상 3층 5층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노가다 하던 사람들보다 힘이 좋으니까 더 많이 하는 거야. 이 양만 5포 하면 난 7포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라는 거야. 일거리 없으면 오라는 거야. 자기 노가다 판으로. 그래가지고 석 달을 제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다 미국을 향하여 오는데요. 그해 첫 달에 제가 봉급을 받았는데 152불을 받았어요. 세금 다 떼고 152불. 그래가지고 제가 11조를 정확하게 11조를 뗐어요. 그 11조가 지금 30년 지난 후에는 얼마나 많이 풍족해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다 주는 거예요. 자녀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할 것도 없고 악하게 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만 잘 대접해도 하나님이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크게 왕성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죄악의 땅, 소돔 땅, 그 땅은 하나님을 떠난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땅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땅은 거기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망할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